카피라이터의 영양일입니다. 언니 앉은 거야? 아니. 안녕하세요. 제일기획 3년차 카피라이터 천하은입니다. 지금부터 카피라이터의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수영을 가기 위해 밖에 나왔고요. 제일기획은 자율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침에 수영을 하고 10시 3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지난주에 녹음실에서 녹음했던 카피 확인하는 거랑 회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영어나 중국어, 기타 외국어 카피들을 녹음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 있는 글로벌 카피라이터들의 도움을 받거나 제기에게 자회사에 있는 카피라이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작업을 합니다. 믿어요. 지티는 겨울에 아이스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동기가 밥 사준다고 왔어요. 먹고 싶어 다 시켰는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제일 계획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서 저는 점심시간에 가끔씩 이 강남에 있는 코인노래방에 갑니다. 제일기획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점은 일단 업계 1위로서 굉장히 좋은 대우와 국민 후생, 그만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단점은요? 단점은 집에 계신 엄마 아빠 얼굴이 기억이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우스위트맨 창원입니다. 타 대행사에 계시다가 제일기획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기획의 장점,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멤버들이 정말 다 매너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파트너의 퀄리티가 높다. 오. 회의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쓴 카피를 출력을 해서 회의실에 들고 들어갑니다. 카피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장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더 수정을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상장 하나 왔고요. 다시 한번. 와. 이건 보너스로 온. 와. 와. 자, 다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합시다 이제. 자, 여기 아이다. 카피라이터. 이런 거. 카피라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맞춤법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내 아이디어를 좀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라고 불리는 기존 광고나 캠페인 사례들 혹은 좋은 제작물들을 함께 회의 때 준비해가요. 카피라이터에게는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매력적으로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는 수많은 사람들과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완성하기 때문인데요. 카피라이터 트레이서를 소개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say for those who want to be copywriters? Basically, it's just you need to constantly consume every form of writing and then kind of understand how does it interact with its medium. Just always keep looking at things, think about why it's good, why it's not good, why do I like that, why do I not like it, why do other people like it? If you understand that last one, you're good. Consume every kind of media you can. Analyze words. Good luck. 프로님에게 천하은 프로는 어떤 동료입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재기발랄하고 정말 이건 남들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막 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굉장히 약간 똘끼 요가갱. 여러분 제가 쇼미더머니 출신 카피라이터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머리가 짧아 슬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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